상가라고 상가도 연관성이 없다. 어느 지역이 아파트 가치가 높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가도 가치가 똑같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등시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그래도 이 조사하니까 현충이나 뱀이나 동산지구보다는 아파트가 인기가 더 있어 없어. 여기는 지금 앞에까지 있지만 그건 아직 앞에까지는 없지. 그래도 천, 이천부터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고등시도시는 모든 상가 투자가치가 있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거기서 그걸 아끼면 뭘 때려지는 거야. 이거 다른 얘기야. 얼마 전 얘기인데 판교역이라고 있어. 신분당산에 판교역하고 연관된 주상복합이 지문에 한 달 전, 한 2개월 전에 민양에서 주상복합 판교역하고 연결됐어요. 자, 민양가가 뭐냐면 판교 시도시에서 여러분 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다 들어봤어. 거기에 판교 피플베드가 있어갖고 여러분이 지상 좀 알죠? 지식산업센터. 네. 파교 특별별이 뒤에 있고 거기에 네이버가 있고 거기에 안철수 네이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성도 있고 쪽쪽해서 인기가 좋아. 주거요 주거로 바로 옆에 경고수도가 있고 서울 메가스톤으로 이렇게 편의점 쌓여있어. 교통도 좋아. 전철도 있고 백화점도 한 3년 전에 현대백화점 대부분 친구가 들어왔고 여기 있는 그래서 거기에 한교역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주상복합이 공급이 됐다고. 상가 개수가 410개 정도 돼. 1층, 1층이. 위에는 쫙, 옵셋 일부분, 아파트 일부분, 오케이? 자, 분양가. 분양평수 기준으로, 공급평수 기준으로, 한 평당 1층, 9,000에서 9,700. 주상복합이니까 전용률이 47%. 전용 한 평당 분양가 2억. 자, 20평짜리, 분양평수 20평, 실평수 9.5평이야. 분양가 얼마? 25평. 네. 어떻게 됐을까요, 분양세? 정말 안 좋은 위치 있죠. 열몇개 빼고 그냥 다 됐어. 약 한 달 만에. 거기에서 그거를 분양하기 위해서 중개사들 좀 있었겠어, 없었겠어? MJ 제대로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일단 거기까지 좋아. 왜? 20억짜리에 20억짜리 상가를 분양했는데 MJ가 1%면 9천만 원이고 1%만 해도 지금 이 고등신도시는 우리 알지? MGM 2% 3% 이러고 좀 안 좋은 건 지금 뭐 4%도 얘기가 나올동 말동 말동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시행사 대표한테 전화 왔고 그 교수님 여기 좀 왜 여기 시행사 대표 몇 명이 제자들이야 옛날에 아니 이해해야 돼 뭐 광주에서 시행하거나 뭐 저 대구에서 시행하는 강의할 때 자기 이제 걔네들은 왜 이 강의 듣냐면 상호 농지를 잡으려고 좋은 분양성이 좋은 그것 때문에 강의 듣는 거야.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미래 낙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있거든. 지금 아직 공부 안 된 다른 피치도 갖고 있단 말이야. 제자들이 물어봐. 지금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분양가를 낮춰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전문을 얘기를 한다고. 제가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 맞지? 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아까 말했지 몇몇 개별로 분양이 다 됐어. 그러니까 너 중개사 또는 분양하던 친구들 돈 벌었어 안 벌었어? 아, 피가 묻었어. 7천에서 9천. 곡소리도 인정하고. 아니 곡소리라는 건 내가 볼 때는 저 준공되고 나면 1년 반 정도 준공되고 나면 절반 이상 비어있을 생각하거든. 아주 오랫동안 3년 5년 이상 그러면 아니 이제 그러면 이제 강의를 좀 들어보면 이제 나도 조금씩 판단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25억짜리 상가를 분양하는 거다. 건물도 아니고 미지 건물도 아니고 상가 주택도 아니고 지분이 있는 10평짜리를 20억 주고 돈만 상이 많아져 많은 이거 됐을 거 아니야. 물론 거기에 좀 자금력 있는 중개사들이 찍었어. 시자가 많이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돼. 이해돼. 잘못하면 제대로 바뀌어.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판교 신도시라는 그게 제발 이해하셔야 돼. 판교역이라는 것 하고 과거에 현대백화점 하고 판교 신도시가 서울 수도권 쪽은 다 알아. 붙어있잖아. 성남시지만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무슨동이지만 서울 사람들 거기 다 알아. 근데 거기에 역하고 연결된 지하에서 연결된 그 앞에 주상복합 분양을 하는 상가를 그러니까 그냥 돈 주민 여러분들이 꽂는 거야. 이해돼? 네. 근데 나중에는 재생산을 그게 인내를 맞춰줘야지.
10평짜리에 10평 10평짜리에 25억 주짜리 했어. 대주기가 그러면 국민 기반이 들어와. 도대체 월세 책정은 얼마나 해야 되고? 이건 뭐 가한 거야 그냥. 월세 책정을 얼마나 해야 돼? 25억이면 한 5% 임대 수익을 얻어요 그러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700 정도를 받아야 되거든. 그 김밥 3천원짜리 먹는 김밥이 팔아갖고 10평짜리에서 거기서 만약 그 정도 월세 내고 그 인건비 지급하고 뭐 좀 자기도 좀 가져가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 가지 말고 그냥 돈 들어가야 돼. 그래도 돈이 나올 돈? 말똥이야. 나중에 이거 진짜 못 들여줘요. 그러면 왜 금방 있잖아. 주거용 부동산 사고 연관성이 없는데 연관성 있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 근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많이 벗어나 있어 사실. 다시 생각해봐. 장사를 어디서 천세대에서 10개, 오백세대에서 10개. 그러면 내가 여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여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개념이 달라. 여기는 서로 들어오려고 해. GS도 들어오는데, CU도 들어오는데, 세부도 들어오는데 골라먹는 재미 알아 몰라. 서디원 이거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이번에 그 후수탁 얘기 다 떠드는 내용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주요 부동산하고 상가하고는 같이지 않니? 내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상가 가격이 오르는 거? 아, 아닙니다. 상가 가격이 오르려면 월세가 먼저 올라야 됩니다. 월세가 더 올라야. 월세를 올리면 장사가 잘 돼야 월세를 올린다고 얘기하지. 가봤더니 장사 갈 때가 거기서 불경인이었지 않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인상자지에 기름이 쩍쩍쩍쩍 생기고 응? 한숨 푹푹 쉬고 있고 뉴스에서 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공시는 점점 늘어난다 이런 얘기 듣는 상태에서 월세 올릴 수? 오히려 어떻게 월세를 깎아내서 그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얘네들 계속 편집을 달라나라고 미용실 동행용실이지 12평짜리에서 아 이까지 앞쪽 이런 곳을 얘네들 앉잖아. 걔네들 2층에서 한 40평대로 들어간 애들이고 여기는 일단 얘네들 본 동네 미용실이잖아. 이거 그래도 좀 가격은 좀 싸게 해서 그냥 들려나라 들려나고 어머님도 와서 기대고 앉아있고 맞아 맞아 세탁소 어디 갈래? 어? 여기가 클린토피아. 여기 클린토피아야. 어디가 갈래? 당연히 월세가 어디가 비싸겠어? 아파트 가격은 얘는 오르고 상가는 얘가 오르는 거야 상대적으로. 월세가 높으니까 여기 들을 게 없어요. 생각보다 500세 되면요 업종들이 고민만 해. 저 고민들 해요. 아 이거 편의점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요. 700세대가 넘어야 그래도 편의점들이 기본적으로 딱 들어와요. 기본이 700을 갖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들이 편의점이 무슨 이해인가? 네. 여기 미용실 하고 이세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40평도 50평도 사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동네 미용실 안 가고 지금 어디 가? 나름대로 그 디자이너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 있어 없어? 있어. 뭐 하나 하는데 막 3만원씩 내야 되고 축하하면 5만원 7만원이고 연예인도 아닌 것들이 무슨 말인지 전달됐죠? 빨리 넘어갑니다.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근데 시작은 앞으로 딱 머릿속에 그걸 입혀야 돼.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상가는 영화성이 있고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봐야 된다? 철저하게 상가만 봐야 돼.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보고 그걸 접근을 해야 돼. 고개가 돼 붙일지 아니면 내가 중격을 했다가도 찍기도 해야 돼. 많이 찍어. 그래서 내가 그냥 피 붙여갖고 내가 팔아먹고 실제 많이 하거든. 그걸 아니면 피가 붙이고 정말 팔릴만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브랜드 광고가 있어. 안 팔려. 나중에 보면 피 주고 산 사람들은 고민을 더 많이 해. 지금 무슨 이해 되십니까? 네. 자, 넘어갑니다. 빨리. 이것만 기억하는데 상관은 뭐? 어떤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어떻게 알아? 학교를 해서 배웠어? 맞아? 유준성 배웠어? 아직까지 29회인가? 29회인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때 이거 이 강의를 할 때 항상 이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 우리가 들어본 단어들이죠? 네, 들어본 단어 다 좋게 보이죠? 다 중요한 것들이야. 그런데 제 이건 완전 내 견해야 견해. 학계론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 내용이 달랐는데 내 견해가 이론적인과 견해가 달라. 자,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뭐 이걸 빼. 이거 어떤 의미냐면 생각 개별적으로 한 건 내 스스로 정립을 한 건데 1층 상가 정면 앞에 기둥이 있거나 조그만한 조경 화단이 있거나 내부에 기둥이 있거나 뭐 친구가 높다 낮다 화장실이 멀다 가깝다 에스컬레이터 가깝다 엘리베이터 멀다 이런 게 있잖아. 그 상가 개별 조건들이야. 어떤 개념 이해해서 나머지들은 다 많이 들어본 거고 맞죠? 요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얘는 낮은 문제. 물론
1층 상가가 보통 이거 분양형 무등기된 집 한상가 1층 상가 보면 전면 길이가 3.5에서 한 4.5에도 나와요. 상가 쫙 보면 이만큼 딱 이렇게 돼 있잖아. 수성을도 그렇고 그 여러 번 보고 걸어보면요. 제가 지금 보통 남의 그 옛날에 경매할 때 상가 경매시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전면 길이를 재기 위해서 요새는 다 있어 이거 찍 다 사갖고 찍 그러면 찍 나오는 게 있어. 근데 이제 그 보폭을 제거해서 창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매 나온 것들은 자세하고서는 전면 길이가 넓을수록 좋은 거야 아닌 거야? 일진 상가 맞죠? 네. 그래서 재본다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럴 때 그냥 그 앞에 있어 지나가. 그럼 자기 보폭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제 보폭이 1m 20 정도 돼. 제 키가 185거든. 와 아니 그냥 끄떡끄떡 그리는 거야. 밟을 수 있게 하겠다. 어차피 없어도 안 되는데 그냥 그렇다. 그게 제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새는 다 있어. 저도 갖고 있고 근데 10년 나와 인터넷에 이렇게 가지. 여기서 저 거리 왜 그냥 그런 거 언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거 몇 평이 몇 평 나왔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쪽 가로길이하고 생길 있잖아. 그걸 갖다가 가져가서 상가를 갖다가 어떤 업종이 있는데 맞출 때 그걸 가지고 여기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둥하고 여기하고 저 기둥이 얼마나 차이하고 있는지 이런 걸 나름대로는 그래도 전문가니까 숙지를 하는 것과 그냥 한번 왔다가 오는 기둥이 있네 갖다가 그냥 항공 같은 거 인대 맞출 때는 학원은 철저하게 최소 시설 면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학원은 과목별로 다 달라. 학원인데 입시 학원이냐, 또는 중개사 학원이냐, 뭐 나오는 데다 최소 면적이 제한이 돼 있어서 무조건 그 이상 면적으로 인대를 맞춰줘야 돼. 그리고 보통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그 과목을 운영한 학원 원장님이 30평 이상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왜, 왜 30평인지 모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이러면 안 되고, 아, 최소시설 문제 그런가 보다. 우리가 대여를 하는 경우는 이게 있어. 그죠? 자,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게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상가를 투자할 때! 제가 지금 이거하고 이거를 다른 거야. 상가, 투자자, 지금은 고등신도시는 소사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상가 투자자였지. 아, 맨 처음에. 중요할 때 만난 사람, 투자자를 만나잖아. 돈을 지을 때는. 그 다음에 준공이 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창업자를 만나는 거잖아, 임차인들을.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고등신도시는 얘가 먼저야. 지금 분양을 얘기하지 창업 얘기는 임대를 맞추는 거 나머지 얘기를 안 해. 현 시점에서 앞으로도 한동안 오래도 보고 그러면 자 상가 투자와 상가 창업은 완전히 이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다 빼 다른 거니까. 자 그러면 투자 상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익률. 아니 여기 있는 거 수익률이 잘 나오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들었지? 컨설팅에 들어서 안 들었어? 근데 그 얘기 안 했나? 했어요. 입지가 중요해, 상권 중요해. 여기서 맨날 헷갈리는 거거든. 입지만 많이 들어봤고, 상권이라는 데 집을 들고 많이 들어봤어. 다 아는 거야. 자, 그러면 입지는 우리가 말하는 뭐야? 입지지.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론적으로 마땅하다 따지지 마. 제일 싫어. 따지려면 나만큼 다산을 다니거나 나만큼 내몸 쌓인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와야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인터넷 잘못된 내용이 이걸 목표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터넷에서 상당히 성원인 것도 들여보면 했던 얘기 진짜 많아요. 현장은 안 그렇거든. 현장은 자, 봅시다. 이거 얘기했을 때 가전제품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 자, 가전제품, 대표, TV, 에어컨, 냉장고 있고 부동산 대표, 아파트, 토지, 상가. 허위날 무상철수가 있죠? 예. 토지. 토지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죠?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 전문가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지르지 않나요? 어떻게 했나요, 아닌가요? 했습니다. 예? 3분의 1 아직 못 들어서. 그것만 다음 주에 들으면 다 그냥 다른 거 떠나서 TV의 핵심이 뭐예요? TV에서 가장 중요한 거. 화질이지? 디자인은? 아, 중요한데 화질이 아, 잘 안 보여.
DJ는 제 몸매처럼 이뻐. 끄덕끄덕 해야 돼, 요즘. 기본이 맞지? 그 다음에 절정이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터넷, 스마트 TV가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의 핵심은 화질이 맞죠? 그게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LED가 어떻고, 뭐, 그리고 쿠폰을 하잖아. 유부. 자, 그 다음에 에어컨. 냉방. 시원함이죠? 얘는 냉장고는 신선해야 되죠? 아니, 디자인을 끝내줘. 얼음 나와. 근데 안 쓰는? 다 가정제품 맞아, 안 맞아? 근데 아이템별로 핵심이 근본적인 핵심이 다른 거지. 자 그러면 부동산 다 부동산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는 두 번째 답이 나와야 돼. 전중에서 표현 어떻게 해? 생활 편익이 좋다는 것은 뭐가 좋다는 얘기야? 입지야 입지. 어떤 아파트 아까 옆에 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뷰가 나오고 그 옆에 홈플러스가 있고 전철이 5분 거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옆에 있고 와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